할게요.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결국에 이제 코사인 법칙에도 사용되는 미지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얘하고, 이제 얘하고, 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의 공식에는 변 3개가 무조건 들어가요. 변 3개하고 각 하나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제 뭐 이렇게 공식은 있긴 한데 얘들아 공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니? 미지수 하나를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그냥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여기 이제 보시면은 a, b, c, 코사인 a라는 네 개의 서로 다른 값들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네 개의 값 중에서 세 개의 값을 알면 나머지 하나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뭐할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은 그 아이디어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이 공식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얘는 그냥 미지수 한 개를 뭐할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내가 B하고 C를 내가 둘다 몰라. 둘다 모르지만 얘를 갖다가 하나의 미지수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뭐할수 있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코사인 A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얘네들 네 개를 갖다가 뭔가 표현을 할 건데 표현할 때 나타낼 때 미지수 한 개만 있게끔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코사인 법칙은 이런 기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길이를 뭐 알려줘요. 뭐 10이라고 할게요. 이 길이 뭐 8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 3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 길이 알려줘. 이 길이 뭐 5라고 해보자. 5라고. 아니, 5는 안 되죠? 뭐한 8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이제 아주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이제 관점만 가지시면 돼. 이 각을 기준으로 세타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제 얘를 뭐할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큰 삼각형에 대해서도 뭐할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를 우리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보면 자 얘는 여기 X라고 한번 해보면 뭐부터 이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면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코사인 A라는 거는, 자, 코사인.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코사인에서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야. 코사인 A라는 거는, 누가 되겠어? 자,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 마주 보지 않은 애네 둘이, 친구들, 알겠지? 나를 감싸고 있는 친구들. 8 곱하기 10 분해 하시면, 얘가 타고 올라가고요. 얘가 타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도 세울 수 있지만 어떻게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얘고 이쪽은 이제 얘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 곱하기 얘가 뭐야? 11분의 뭐100 더하기 121 마이너스 64 이렇게도 살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한 각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식을 하나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여기 당연히 미지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 봐버리면은, 미지수 없이 그냥 모아서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A 값을 꼭 굳이 구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무언가 각 하나가 두개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뭐에 있다? 겹쳐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하시면 좋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선생님이 한번 문제 풀어볼 테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일단은 뭐 A, B, B, C, C라고 돼 있잖아. 그치? 뭐 이렇게 감이 오질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그리고, 자, A, B, 자, C라고 한번 해보고, AB는 얘는 X-1이라고 했고요. BC는 X 플러스 2, 얘는 X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네.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친구가 이제 이거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비등하기 C라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죠. 나는 코사인 하나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보자마자 이제 뭐라고 바로 쓸수 있어야 돼? 코사인 이제 파이 마이너스 원래는 이제 A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는 거다 알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은 이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면 안 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와야 돼. 알겠니?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아, 마이너스 코사인 A라는 게 얘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없어지니까 코사인 A는 7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올수 있어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각에 대한 누구를 알아? 코사인 값을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 뭐 이거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x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이거 이거니까 뭐 그냥 x 제곱 이 정도로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a 값이니까 여기서 말한 7분의 얼마? 1, 2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뭐야? x에 관한 그냥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뭐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계산이 뭐좀뭐 귀찮긴 하더라도 뭐 어쩔 수는 없겠네요. 양쪽에 뭐7 곱해가지고 뭐 x 값을 여러분이 구해 봐야 되겠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ABC의 둘레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구하기 전에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3x 플러스 얼마야? 2가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이 되겠다. 맞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x 값이 이제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해 보시면 되겠지. 이해 되겠어요? 근데 느낌적으로 얘네들은 답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니 안 되니? 안 들죠? 오케이. 만약에 얘네들이 답이 되려면 x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루트가 있어야 되겠지. 루트 없이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x에 만약에 루트가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플러스 2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삐집고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쌤 같으면은 이것이 뭐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야. 차라리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역으로 차라리 뭐 이게 뭐 10이다. 이게 뭐 20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x값을 구해서 뭐 대입해가지고 확인해보는 방법도 실전에서는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겠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풀이해서 이제 우리가 뭐좀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란 얘기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삼각형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이 되면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이 되더라도 빨리빨리 그려가지고 변 체크하는 거는 중요해.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 아무것도 내가 지금 변을 몰란다 하더라도 뭐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얘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 변이 모두 다 미지수 하나로 사용되어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코사인 값을 뭐할수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바로 내가 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x에 관한 식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x 값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더군다나 2차 식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그러면 다 구할 때는 인수분해 해서 풀어야 되는 그래야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그 얘기야.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사실 정석이지, 그게. 근데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둘레 길이의 합이 뭐니까? 얘니까. 그 선생님이 뭐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X값 유추해서 그냥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실제 문제 풀 때. 자, 483번 문제 한번 볼게요. 483번처럼 이런 게 나오면 또 이제 되게 좀막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원 답을 구하라는 거면 차라리 낫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살짝 부담스러워요. 근데 일단은 이런 문제들에 무조건 국룰이 뭐냐면, 국룰이 당연히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누구하고 일단은 줄 하나 그어줘야 돼. 이렇게 줄 하나 그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쵸, 째랑째. 얘 말하는 거였죠?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세터라고 할게요.
세타.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세타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니 얘들아? 이 친구는 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거에 얘들아 코사인 값이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다고? 항상?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하고 똑같다 그 얘기야. 각별은 이거 반드시 이거 무의식적으로 딱 나올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자, BC 길이를, 이 길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BC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BC 길이는 지금 AB 지름이 뭐라 그랬니? 지름이 2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뭐 얘도 2일 것이고 얘도 2일 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코사인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지금 얘가 얼마냐? 이거 지금 궁금한 얘기잖아. 자, 한번 써봅시다. 공식대로. 그러면 BC를 얘를 X라고 한번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자, BC, X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 뭐 여기 1,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겠어? 이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A 잠깐만, 중심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 BC 길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어? 뭐 얘기해? AC도 세타고 저기 각도 세타. 아, 얘가 세타네. 그치? 네. 어,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세타면 이 각이 뭐가 돼야 되겠니? 이 각이, 이 각이 뭐가 돼야 되겠어? 이 각이 뭐가 돼야 돼? 얘가 세타면 이 각이.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부채꼴이에요? 네. 부채꼴 맞아요? 네. 얘는 그럼 부채꼴의 뭐 무슨 길이에요? 후의 길이죠. 부채꼴 후의 길이 공식이 뭐가 되죠? L은? R세타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반지름이 얼마예요? 네. 1. 그럼 L은 뭐야? 세타잖아. 그치? 네. 얘가 좀 세타잖아. 이게 지금 세타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 엘은 R 곱하기 여기 가. 네. 세타, 그치? 네. 근데 이게 뭐라고? 세타라고. 그리고 R은 얼마야? 1. 맞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라는 얘기네. 맞죠? 네.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고, 세타가 돼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네. 그치?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그냥 세타, 세타라고 잡아줬어요. 리세타라고 잡았는데, 문제상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2세타 대신에 누구만 들어가면 됩니까? 세타만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이게 지금 x값이잖아요. 제곱값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 얼마야? 2 더하기 얘 얼마니?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이제 x 제곱이니까 x는 뭐가 되겠어? 풀마 이제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bc라는 거는 지금 뭐니? 길이잖아. 그렇죠? 길이니까 당연히 뭐 떼면 되겠지. 그러면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답 몇 번? 5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영이 맞죠? 그렇죠? 어, 인사 한 번만 해도 돼. 찬영아, 여러 번 안 해도 돼요. 자, 인사 한번 했으면 더 하지 마세요. 자, 48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2 루트 7이라고 되어 있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5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자, 얘를. 그러면 니네 알다시피 얘들아, 얘가 지금 지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P는 이제 뭐 임의의 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니 얘들아? 90도가 돼야 되겠지.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라는 거는 하여튼 이거는 너네가 어쨌든 수학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이런 도형 같은 것들 나오면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얘가 직각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누구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얘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어차피 직각이고 뭐 얘 알고 얘 아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뭐 루트 28이고 루트 16이니까 빼면 루트 12가 되겠네. 루트 28에서 루트 16을 빼면 루트 1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뭐 이거를 얼마니? 2루트 3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제곱하거나 막 이런 어떤 공식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훨씬 얘가 더 직관적으로 빠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이 얼마냐? 라고 얘기했네요. 코사인 2세타. 자, 뭔데 이거 지금? 코사인 2세타. 지금 코사인 세타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세타는 뭐 지금 이 부분이 이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맞죠? 어. 그럼 코사인 2세타는 뭐지? PAB를 갖다가 세타라고 하자. 그럴 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런 말이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이제 P하고 O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시면 당연히 얘가 세타면 얘도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세타 세타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2세타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2세타고 찬영이 맞죠? 졸리시면은 알아서 졸리지 않도록. 자, 지름이 지금 2루트 7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들은 뭐가 되겠니? 루트 7,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루트 7, 루트 7, 루트 12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그 선 긋는 거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해줘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냥 무조건 그으라고. 저희가 왜 세타예요? 여기도 무조건 이거 그으라고 했잖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무조건 그어버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세타 세타 얘가 2세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무조건 그냥 무조건 긋는다 생각해요. 무조건 그냥 네.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 뭐 또 질문? 저희가 왜 세타예요? 여기가? 네. 여기가? 지름 네. 2등변 생각해요. 이등변 생각형이죠? 얘하고 얘하고 뭐 하니까 루나야. 괜찮아요. 뭐 이렇게 배워가면 되죠. 뭐 얘들아 원에서 중심이 원의 중심에서 임의의 원주에다가 이렇게 두 개 긋잖아. 얘들아 어떻게 긋든지간에 얘는 무조건 뭐야? 이거 무조건 이등변이야. 무조건 이등변이야. 됐죠? 네. 자 갑시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타 세타는 2세타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이 생각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마. 그냥 뭐해? 익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그냥 그리라고. 원의 중심하고 뭔가 이렇게 다 이어 그냥 무조건.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얘가 2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뭐는 2세타는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2 곱하기 얘를 이 각을 뭐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이 두 변. 알겠지? 두 변. 그러니까 루트 7, 루트 7. 루트 7, 루트 7.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치고 올라가고 7 더하기 그 다음 더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빼기 상대방. 하나 남은 거. 12. 답. 이렇게. 아시겠죠? 답 얼마니? 14구 얘는 2니까 뭐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답은 1번.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얘 봐봐. 얘들아 BD 길이 구하래. 이거 485번 좀 이렇게 별표 좀 쳐놓고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야. 아주 이렇게 널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문제야.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저기 아프리카, 저기 우간다, 막 거기도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 그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건데 눈에 좀 보입니까?
자, 일단 뭐 구하래? 얘 구하래, 얘. 구하라는 일단 먼저 그냥 그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각이라는 게 얘들아 뭐라고? 이 삼각형에서도 이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뭐할수 있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과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뭐 하는 거야? 근데 코사인 A가 연결시켜주고, 오케이? 자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살포시 빠지면 되는 거야, 그냥. 둘이 뭐 하라고? 썸잘 타라고, 그냥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눈에 보이면 코사인 법칙이 조금 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A라는 게, 자, 검은색으로 쓸게. 코사인 A라는 게 어떻게 할수 있냐? 이 작은 삼각형에서 먼저 보자.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 자, 2 곱하기 자기를 감싸안고 있는 친구들, 66이죠.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하시고요. 치고 올라가서 36, 두 번째도 치고 올라가서 36, 빼기.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 16. 이게 코사인 A라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A를 구하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는, 이번에는 큰 삼각형으로 보자는 얘기지, 선생님 말은. 그러면 바로 이 X라고 놓으시고. 알겠어요? 그런데 감싸안고 있는 애들이 이제 변했잖아. 어떻게 변했어? 2하고 10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치고 올라가자 36, 치고 올라가자 100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동네는 곱하기니까 적당히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없앨 거 없애주고, 여기 뭐야? 여기 3, 여기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값만 뭐 하시면 되겠어? 구하시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코사인 A 값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구한 이 값이 나오는, 이렇게 이제 풀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코사인 A가 뭐 하는 거야? 딱딱 두 군데 다 코사인 A가 관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근데 둘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소개시켜주면 자기는 빠지면 되는 거지, 그냥.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딱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트밀 드세요. 졸리시는 분들은. 자, 자, 486번 한번 봅시다. 자, AD의 길이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쵸? 원인데 그냥 이로 이로 이로. 코사인 B로 가면 되겠지. 그럼,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이게 눈에 보이면 되게 단순해, 이게 사실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우리? 그냥 코사인 B를 하자. 코사인 B 하면 첫 번째 이 작은 삼각형. 얘를 X라고 하고, 알겠지? 그러면은 감싸있는 애가 얘하고 얘잖아, 맞죠? 그러니까는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제곱 16, 36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감싸주고 감싸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9분의 16, 81, 49. 끝났네. 정리. 그냥 이런 문제라고.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 또 나왔다. 그쵸? 내각의 이등분선. 알다시피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건 다 알잖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뭐 10이고 얘가 지금 8이잖아. 그렇지? 좀 가볍게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 몇대 몇으로 가면 되겠니? 3대 뭘로 가면 되겠어? 2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10에 대해서 3개, 2개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이 친구가 6이고 이 친구가 4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겠어? 없겠어? 알수 있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금 누구 구하라고 했냐면은, AD 구하라는 문제지, 이거 지금. AD 구하래. 자, 이게 눈에 보이면 되게 쉽다고. 봐봐.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얘 지금 X야, X.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아, 이 삼각형으로 하나씩 세울 수가 있어. 코사인 A, 코사인 A라기보다도, B, A, 뭐, D로 해가지고, 그치? 그냥 얘를 보통 세타라고. 이렇게. 알겠죠?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양쪽 이거니까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미지수가 하나면 되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식을 세우되 미지수 몇 개면 된다고? 하나면 된다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쪽 삼각형 선생님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코사인 세타는 얘하고 얘하고 감싸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얘 감싸고 있으니까 감싸고 있는 애들이 2 곱하기 12 곱하기 x 분의 튀어나가서 144 플러스 x제곱 빼기 36 여기까지 해야 하는데 되겠어? 괜찮지? 네. 그런데 지금 얘하고 얘 각이 똑같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돼?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쪽도 코사인 세타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2 곱하기 감싸는 애들 뭐? x 곱하기 8분의 오케이? 네. x제곱 플러스 64 땡 친구 마이너스 얼마? 16 끝.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요 저기요 응?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풀면 안 돼요? 어떤 거를? 여기로 두면? 네. 이렇게 큰거 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얘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니? 어차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했잖아, 이렇게. 청출 어람이네요, 신예린. 오! 진짜 신예린. 아, 선예린. 어때? 미안. 아니, 네 친구까지 이렇게 합쳐서 얘기한 거야. 신예린, 이렇게. 자, 청출 어람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아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B라는 거를 이 삼각형으로도 보고 어떻게도 보던 얘기야. 이렇게도 이제 보던 얘기지. 이렇게도. 이게 생각보다 야 지금 이거 구쟁이 2단계 문제야 얘들아. 니네 교과서 도전 문제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해 도전 문제들은.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방금 응용해가지고 풀어버리잖아. 길이 아니까 뭐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좀 멋있다 오늘. 얘는 뭐 구하는 거야? AD 구하는 거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봐봐 생각을 해봐. 지금 얘를 구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얘를 구하려면 누구만 알면 되겠어 지금 분위기상으로. 얘만 알면 되겠지, 얘만. 그럼 C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알려줘요, 예린아. 뭘요?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뭐 때렸어요? 응. AD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AD 구하는 건데. AD 구하는 거 맞아요. 이거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이 길이만 알면은 지금 뭐 하겠어? 게임은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지, 얘를. 어떻게? 지금 얘를 딱히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럼 얘다 얘를 구하려면 누구만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니, 안 드니? 누구만 알면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안 들어? 답. 어? 답? D, DAC. D, AC, 얘를 알면? D요, D. D, AC, 이 각을 알면. 아닌 것 같아요. 쌀것 생각했는데. 그치, 아, 맞아. 이 각을 알면은, 이 각만 알면 내가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지. 사인 법칙으로. 반창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네. 그럼 얘 구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이면 돼, 눈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각을 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거야, 이제. 근데 딱히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신통치는 않다 일단. 그쵸? 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뭔 생각을 해보냐면 일단 누구는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이 각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각 있어요. 이 각 구할 수 있겠지? 없나? 있어. 아 있지. 구할 수 있지. 있어요. 왜? 이거 알고 이거 알잖아. 네. 그러니까 얘 구할 수 있는 거지 얘. 됐습니까? 자, 구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뭐는? 자, 코사인 B는 어떻게 하라고? 감싸 아는 거, 그쵸? 감싸 아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14분의 25 더하기 1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열심히 한번 가봅시다. 얘는 얼마야? 10루트 14분의 얘는 뭐가 되니? 39에서 9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30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코사인 B가 지금 이거란 얘기잖아, 이거, 이거.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코사인 B가 이거란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특수한 어떤 각은 아니네. 네. 맞니? 네. 특수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각을 내가 구할 수는 있어, 없어? 각을 구할 수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쉘을 사인 B로 만들어서 반짝거리죠. 그치.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코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정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찬양이 피곤해 죽겠지? 서서 공부하면 어떨까? 그게 낫겠지? 자,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 각 B에 코사인 값을 구했다라는 거에 의미는 뭐냐면, 누구 값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니? 사인 값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뭐하면? 구하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B가 이러면 사인 B는 뭐가 되겠어? 분모는 똑같아요. 잘 들어봐. 분모는 똑같고요. 제곱하면 얼마니? 14. 제곱하면 얼마니? 9.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5. 루트 끼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싸제 코제 이거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얘 나와야 돼. 그치?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제곱하고 분모 제곱에서 분자 제곱 빼주면 그냥 이거 제곱이야. 응? 자, 그러면 사인 B를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사인 값을 내가 알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값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거의 짝꿍이 지금 누구니? 짝꿍이 얘잖아. 짝꿍이 얘. 내가 구하려는 거 X.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반창고 하나를 열심히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럼 반창고 한 장만 더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그 반짝 환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0도에 해당하는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반짝골을 붙일 수가 있겠지.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 사인 30분에 사인 30은 얼마야? 네? 사인 30! 6.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2 루트 1은 14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어? 네. 자, 이거 사인 이거잖아. 그렇지. 역수 뭐가 되겠어? 3분의 루트 14 곱하기 x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나요? 네. 약분을 하니까 넘어가. x가 6인데 왜 6이 없냐? 저거 코사인 값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3분의 루트 5니까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되지. 그럼 뭐가 돼야 돼? 루트 5분의 루트 14 사인 값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약분 되니까 다 x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되게 쉽지, 생각보다. 시험 때랑은 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쪽에 집중하지 말고, 얘들아, 선생님이 말한 몇몇 그 틀 있잖아. 틀. 그 틀에서 한번 자꾸 바라봐봐. 자, 그러려면은 단기간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내 걸로 감이 오죠. 자, 여기 갑시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6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M이야. 중점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라는 점은 2대1로 내분한 점이잖아. 2대1 내분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2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얘는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 얘들아? AM의 길이, MN의 길이, AN의 길이 다 알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피터 아저씨 사용하면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쌤이 구해봤어요. 3루트 3이고, 얘가. 얘는 5가 됩니다. 3, 4, 5네요. 그 다음에 2루트 10이야. 2루트 10이랑 루트 4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아, 이렇게 3루트 3으로 가지 말고, 그냥 루트하고, 얘 얼마니? 36, 9. 그럼 얼마야? 45.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됐어? 네. 자,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이거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외접원의 둘레는 얘들아, 뭐니? 지름파이잖아. 네. 지름파니까 뭐 구하라는 말이야? ER 지름.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ER구하라는 얘기야. ER. ER구하라면 당연히 누가 등장을 해야 돼? 사인 등장을 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는 사인을 구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선생님 얘기했어요. 각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각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눈에 읽혀지기만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그러면 이걸 갖다 내가 구하고 구해보자. 알겠지? 그럼 코사인 A라는 거는, 코사인 A는 뭐가 되겠어? 감싸 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2 곱하기 루트 얼마? 루트 45 곱하기 루트 40.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45 더하기 40 오니까 마이너스 25 해서 여기서 코사인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되죠? 네. 그러면 여기 코사인 값이, 코사인, 아니 선생님 안 구해봤어. 하여튼 코사인 값에 따라가지고 뭐 해보라는 얘기더라? 사인 A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사인 A분의 뭐가? 네. 5.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편, 그치? 반창고 한 장, ER, 이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A분의 5가 ER이니까 여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뭐가 되는 거니?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네. 어우, 수술 잘 넘어간다. 494. 490번. 아니? 490번이죠? 순간, 선생님이 494번 되는 줄 알고 신났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시오. 이제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을 아니라고 한자. 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A가 5라면, A가 5라면, 그러면 얘는 뭐냐면, A가 5니까 얘가 5가 되겠지. 얘가 5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5가 되면, 당연히 이거의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값 구하면 사인 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R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보기 문제가, 니네 알다시피 이 합답형 문제라는 거는 기억은 얘들아, 그냥 10초, 15초 컷 해야 되는 문제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볍게 나오는 거지 결코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니네 알지? 기억은 뭐야? 그냥 기본. 니은이 이제 뭐 중. 그 다음에 디귿이 뭐야? 이제 뭐 상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에서 뭔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자, 여기 봅시다. 3, 4, 5입니다. 3, 4, 5. 신? 네? 3, 4, 5면 뭐가 생각나야 돼? 그렇지, 피터 생각나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 맞습니까? 네. 직각삼각형이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그치, 얘가 지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니까 그림이 이렇다고 해서, 선생님 지름 아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 말라고, 좀. 어? 아니, A가 오면은 당연히 얘가 또 이렇게, 얘네가 또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응? 이해됐죠? 어. 그래서, 아, 그러면 ER이 5가 되니까 R은 2분의 5구나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맞는 선택지가 되겠구나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든 도형에 관련된 건 당연히 피터 아저씨와 반지름 특히 원이니까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하여튼 막 그냥 딱 대기시키고 있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써먹는 거야, 그냥. 두 번째. R이 4래. R. R. R이 등장을 했네. R이 4면 A는 이거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R이 4란 얘긴데 A가 지금 얘가 지금 이거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공식대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공식이 있었지, 얘들아? 사인 뭐분의 A분의 사인 A분의 누가? A.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ER이잖아. 이게 뭐란 얘기야? 8이란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A가 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로 딱 가시면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사인 A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쉽네, 이렇게. 별거 아니네, 그치? 네. 됐죠? 자, 디귿번 갑시다.
A가 이제 이뤘을 때 각 A의 최대값은 60도냐 이런 얘기야. A가 이뤘을 때 각 A의 최대값이 60이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의 어떤 길이와 각에 대한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코사인 A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사인 A는 우리가 어떻게 하니? 2 곱하기 이거 이거니까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4 이렇게 되겠지? 분의 제곱 제곱이니까 25-A제곱 이게 지금 이제 코사인 A값이거든. 이해 되시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코사인 A값이고 지금 A의 범위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줬잖아. 그치? 어. 그러면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양끝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양끝값을. 어. 넣어보면 A가 일단은, 자, 1이야. A가 1. A가 1은 아니지만 이제 1을 넣은 거야. 그거 포함 안 시키면 되니까. A가 1이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2, 3, 4니까 24지. 얘 24지. 그럼 얼마야? 아, A가 1일 때 코사인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코사인 A가 1이단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 A라는 각은 어디서 어디까지밖에 안 되니? 0에서부터 180 사이밖에 안 되겠지. 삼각형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얘들아, 아무리 각이 작더라도 0보다는 작을 수 없고, 0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80보다 클 수는 없잖아. 180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코사인 A가 1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0이잖아. 0. 그럼 코사인 A가 0이 나오려면, 아, 그럼 A라는 각은 무조건 뭐밖에 안 돼? 0도밖에 안 되는 거지. 거기서밖에는 못 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트 13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넣어보면 그럼 코사인 A라는 거는, 자, 얘는 24야, 어차피. 24고, 얘는 뭐 12가 되겠네. 그쵸? 루트 13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2다, 2분의 1. 코사인 A가 2분의 1이면 얘들아, 얘는 얼마죠? 60. 60이죠. 아, 이럴 때, 그럼 A라는 각은 뭐가 되냐? 60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지금 문제상에서 보니까 얘는 안 들어갔어. 그치? 안 들어갔잖아? 얘는 지금 뭐 했습니까? 들어갔잖아. 결론적으로, 아, 이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A라는 각은 0도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안 들어갔으니까. 누구보다는? 60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생각을 해보시면 얘들아, 코사인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다시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똑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감소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값을 여기다가 쭉 넣어보면 결론적으로 이 코사인 값이 뭐 하면서 1에서부터 2분의 1 사이 값을 갖겠지, 그냥. 감소값, 감소함수니까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반등할 수가 없잖아. 코사인 함수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무슨 함수야? 쭉 감소함수야, 그냥.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양 끝값만 내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인해도 가운데 값을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왜? 어차피 이차함수로 생긴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양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사인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사인은 당연히 0에서부터 파이까지 뭐가 되는 거니? 이차함수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디귿번도 뭐가 되겠니?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림과 같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보느라고 했는데 잘 들어 얘들아. 여기 봐. 자, 얘들아, 여기가 지금 코사인 A가 3분의 1이잖아. 네. 그럼 여기 코사인 얼마야? 그 파이에서 빼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네. 얘가 코사인 값이면 얘는 코사인의 부호반대. 네. 왜 되는 그런 과정을 선생님 지난주에 다 설명했고요. 빨리빨리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세요. 얘가 코사인 3분의 1이면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 알겠어?
그리고 이거의 코사인 값을 안다라는 거는 누구도 안다라는 거야. 사인 값도 안다라는 거야. 됐니? 이런 것들이 그냥 딱 코사인 값 하나 주어지면은 줄줄이 쫙쫙쫙쫙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거야. 알겠어? 그래야 내가 빼내 쓸 거 아니야. 갑니다. 코사인 A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인 A는 얼마죠? 얘기했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라고 얘기했어. 그 얼마? 3분의 루트 8. 됐지? 이거 제곱이면 얼마? 9. 제곱이면 얼마? 1. 빼면 얼마? 8. 루트 8. 됐죠? 코사인 값이 이거면, 여기 코사인 값을 알면, 여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코사인 C는 마이너스 3분의 1. 됐지? 사인 값은 여기도 3분의 루트 8, 여기도 3분의 루트 8. 사인 값은 똑같아. 1, 4 보면, 2, 4 보면 둘 다 보니까. 양수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각 하나가 주어지면은 180도라는 게 확인이 되면, 오케이? 파이라는 게 두 개를 합쳐서 파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하나의 값을 가지고 나는 몇 개? 그거의 사인 값, 상대방의 사인 값, 코사인 값까지 다 네 개가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사인 A 더하기 C네. 그럼 A 더하기 C는 얘들아 몇 도가 되겠어? 180이잖아, 그치? 180은 이렇게 내접 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마주보고 있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18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파이니까, 사인 파이는 몇 칸? 한 칸, 두 칸. 됐죠? 당연히 0인 거는 뭐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사인 A 더하기 B. 사인 A 더하기 B는 뭐야? 얘하고 얘를 더하는 얘기잖아. 그치? 자,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C 더하기 D라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잘 봐. 얘들아, A 더하기 D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A가 몇 도, B가 몇 도 이런 게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얘들아, 여기는 C 더하기 D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당연히 2파이에서 A 더하기 B를 빼면 C 더하기 D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빼기 뭐라고? A 더하기 B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있는 거 2파이는 내가 제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그러면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됩니까? 자, 코사인 A 더하기 B고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 파이는 그냥 제껴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코사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얘들아? 먹어버리죠? 왜? Y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먹어버리지. 결론적으로 코사인 A 더하기 B하고 코사인 C 더하기 D는 뭐하다? 같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자, BD가 4루트 11이냐 그 얘기야. BD가 4루트 11이냐라는 거는 이 길이가 4루트 11이냐라는 걸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내가 뭐 양쪽 알고 있고 이거의 코값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얘도 확인해 보시면은 아, 너도 이제 맞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BAC야. BAC가 뭐냐면 이거 없애고 BAC라는 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사인 BAC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그 다음에 사인 DAC는 얘는 알파라고 해볼게. 얘는 알파. 그 다음에 DAC는 여기고요. 얘는 뭐가 되냐?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얘는 베타.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바로 그냥 풀리는 문제거든. 사인은 얘들아 0부터 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지? 0부터 커지잖아, 그치? 각이 커지면 사인값이 커지잖아. 지금 여기 알파하고 베타하고 누가 더 커요? 선생님, 이걸로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길이가 나에게 제공이 됐잖아, 이렇게. 알파. 길이가 나한테 제공이 됐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알파가 당연히 우리가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거. 그러면 당연히 사인 알파 값이 사인 베타 값보다 작을 수가 있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딱 보자마자, 아이,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 선생님 뭐냐 그건 좀 그렇고요 그냥 좀 제대로 좀 한번 알려주세요. 아 제대로 알려줄게. 그러면 ABC의 외접원이나 잘 들어 ABC의 외접원이나 ACD의 외접원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ABC의 외접원이나 ACD 외접원이 같아 그쵸? 그러면 자 사인 누구 분의 알파 분의 누구 10 이것도 뭐가 되겠어 얘들아? ER이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 자 사인 누구 베타 분의 얼마? 6 얘도 뭐가 되겠어? ER이 되겠지. 똑같은 외접원이야 맞습니까? 그럼 두 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베타 분의 알파니까는 얘가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 타고 올라가고 얘가 타고 내려오면 되겠네. 답은 3분의 5가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사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우리 이거 무슨 값 알고 있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길이 구했니 안 구했니? 이 길이 구했잖아. 그치? 이 길이. 그럼 이 길이 구했으면 이거 사인값 알아 몰라? 사인값 알지? 알죠? 사인 얼마입니까?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이거 분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8분의 3 곱하기 아까 BD 길이가 이거래. 4루트 11.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E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되는데 그치? 그러면 뭐 이게 ER이니까 R 구한 다음에 뭐 외접원 넓이라는 거는 뭐 제곱 파이만 하면 끝나는 거지. 공부할 내용이 사실 되게 많은 어떤 진짜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잘 좀 보시고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자 4구에 갑니다.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얘가 지금 120이라는 특수각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가 이제 내접사각형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60이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BC 길이 알아요 몰라요? BC 길이 알죠? 그쵸? BC 길이 구할 수가 있겠지. 어 코사인 이용하면 뭐 얘 알고 얘 알고 코사인 120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어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면 당연히 120은 짝꿍이고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 몇몇 특수각들에 대한 걸 진짜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거는. 어 아니 그냥 머리 복잡한 게 그거 그냥 깜지 쓰고 있으라고 그냥 깜지. 깜지 쓰라고. 어? 내신 공부는 어쨌든 암기가 뭐 당연히 뭐 적용이 안 될 수, 수능은 암기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내신은 어쩔 수 없어.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BC를 구해봤더니 BC가 49래요. 아니, BC 제곱이 49야. 얘 7이라는 거 7. 됐어? 자, 그러면, 보세요. XY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XY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얘가 7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가 이거 코사니까 말아 몰라. 알잖아? 자, 갑시다. 49는, 누구는? 49는, 오케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X 더하기 Y 값을 알려줬다, 얘다, 이게 봐봐. 이게 뭔 소리냐면, X 더하기 Y 값을 알려줬다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어쨌든 XY의 관식 한 개만 내가 끌어내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은 식 두 개 있고 미지수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지. 그러고는 뭘로 가는 거야? 아, 얘하고 얘가 엮일 수 있는 공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각은 이거 하나밖에, 얘네들 각 모르잖아. 각이 두 개 있어야 뭐가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것을 알고 이거를 아니까 뭐, 사인법칙 이용해가지고도 뭐, X가 Y가 뭐,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 번에 등장시키는 게 당연히 뭐,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y 됐습니까? 곱하기 얘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얼마냐 그래 이게 지금 얼마냐 이게 얼마냐 근데 내가 지금 더하기 값을 알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뭐 간단히 뭐 고1 문제지 뭐 이제는. 얘는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 49. 얘가 100이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xy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되겠나요? 네.
구하라는 것이 어쨌든 식에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Y에 곱해지는 거는 코사인 법칙 공식 중에서 충분히 얘네들이 뭐 하겠구나, 짝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어쨌든 많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다음, 4구상. 자.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한 뭐가 나왔다. 그럴 때 탄젠트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해? 어쨌든 뭐 그냥 약간 뭐 이렇게 코사인 어떤 그런 법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형 ABC니까 뭐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이제 그려보시고요. 뭐 이렇게 A, 뭐 B, C라고 하고 A, B. 실험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거에 이제 맞춰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해보면 원래 C 뭐는? C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C 제곱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뭐가 돼? A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코사인 나는 지금 A 아니 코사인 C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 코사인 지금 C가 필요하잖아. 자, 여기서 지금 얘들아, 탄젠트 A 더하기 B래. 탄젠트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파이 빼기 C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고, 파이 빼기 C는, 얘는 탄젠트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니? 마이너스 탄젠트,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뭐가 돼? C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탄젠트 C를 내가 지금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코사인 C를 이용해서 내가 뭐 탄젠트를 뭐 할 거야?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얘기거든. 얘가 이런 얘기인데 얘가 지금 식을 어쨌든 이렇게 줬어. 이런 거는 어쨌든 뭐 경험치로 쌓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세배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세배했으니까 여기다 세배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하라고. 세배. 세배. 세배 이렇게. 되겠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친구가 누가 돼야 되는 거니?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3A제곱. 아, 니네는 다 있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플러스 2AB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6AB 코사인 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될까?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되는 뜻이 될까? 여기 이 친구가 돼야 되는 뜻이 돼야 되겠지. 아니, 뭐, 이 식이 나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C라는 거는 우리는 뭐가 볼 수 있어? 풀 마니까 9 반대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잘 봐봐. 여기까지 됐고 얘들아 코사인 C가 일단은 3분의 1이라는 거 이거는 잘 봐봐. 나는 탄젠트값 알아야 되지.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일단은, 일단은 몇 사분면이니? 이사분면이야. 몇 사분면? 이사분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겠지. 코사인이 마이너스잖아. 코사인 값이. 그러면 뭐라는 얘기야? 이사분면 각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모든 각은 우리가 일사분면 각으로 취급할 거야. 그래서 어디 취급할 거냐면은 이거 마이너스 잠깐 그냥 뭐 하시고 냅두시고 냅두시고 코사인 C를 갖다가 3분의 1로 보세요. 알겠어? 일사분면 각으로 3분의 1로 보시면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잠깐 더 스탑 하시고 얘를 3분의 1로 봐. 그래서 3분의 1짜리 뭐를 해?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오케이? 당연히 코사인이 3분의 1 되려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겠지. 얘는 뭐가 돼야 돼? 루트 8이 돼야 되겠지. 아, 직각이니까 이렇게. 네. 그럼 코사인 3분의 1 아니야. 그치? 근데 실제로 얘가 이거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 얘는 이거라는 얘기야. 이거. 이각이라는 사실 이각이라는 얘기야. 왜? 이게 3분의 1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코사인이 만약에 얘가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탄젠트는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니? 탄젠트는 루트 8이지. 루트 8. 그래 안 그래? 그쵸? 맞죠? 근데 탄젠트도 몇 사분면이야? 이각이잖아 이거 실제로는. 그럼 당연히 부호만 뭐하면 돼? 부호만 바뀌면 되겠지. 탄젠트도 이사분면에서는 뭐야? 기울기. 음수 아니야? 음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각바꾸기를 잘해야 돼. 각바꾸기만 조금 내가 자신감이 붙잖아. 결국에는 뭐 해야 되니까? 일사분면 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결국에는. 아시겠어요? 다음 문제. 494. 자, 이거 어떤 삼각형이냐? 얘들아, 494, 495, 496. 그냥 무슨 문제야?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그냥. 무슨 문제야? 그냥 인수분해, 이거 그렇게 하라는 문제야, 그냥. 알겠지? 어, 네. 쌤이 좀 빨리빨리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선생님이 사인 A는 뭐로 보자겠어? A로 보자겠죠? 사인 B는? B로 보자겠어요. 자, 그러면, 사인 B 더하기 C는 뭐로 거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A로 보는 거야, 사인은. 어? 어, 이제 타면서 그건 이제 네가 이제 알아서 공부하고 결론만 딱 그냥 보자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는 사인은 얘들아 B 더하기 C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알겠어?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는 거고. 180도가 되는 관계니까 그런 거지.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아,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히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없어지니까 뭐가 되겠어? 아, A와 B가 같구나. 일단은 뭐야? 이등변 이기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야 되겠지. 다음 주 걸 마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뭐, B하고, 그러니까 외우서 이제 뭐, 이등변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아직 뭐, 얘는 이거 이등변인데 이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뭐, 나주권 이용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나주권 어떻게 가자고, 얘들아? C분의 뭐는? A는?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코사인 거는 그냥 풀네임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에? 풀네임이 뭐야? 2 곱하기 얘가 아닌 거, 얘가 아닌 거, 얘가 아닌 거 누구? A, C 분의 올라가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괜찮아요? 그러면 C, C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얘는 2A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일단 네가 넘어, 뭐야, 잠깐. 네가 넘으면 뭐가 돼? 잠깐만. 어, A제곱, 얘도 넘어와야 되니까, C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 네. 됐죠? 그럼 얘는 뭐야? 직각. 네. 맞지? 직각이면서 A하고 B가 같으니까, 당연히 각 C가 직각인 직각 2등면 삼각형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그냥 이런 문제, 아, 이거 나오면 개꿀이지, 그냥. 다음 문제 볼까요? 복잡해 보입니까? 아니야. 몇 번만 여러분이 딱 정리해보세요. 생각보다 이런 거 나오면 완전 개꿀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뭐예요? A제곱. 뭐라고? 선생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ER 안 가도 됩니까? 이 친구 해결하려고 얘가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ER이라는 게 이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보자? A제곱이라고 보시고 얘는 그러면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코사인 B 바로 보셔야 된다고. 마이너스 코사인 B 사인은 AB 그러면 사인 C 이렇게 가면 되지만 코사인은 AB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C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코사인 B니까 일단은 마 해주고. 알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B니까 아, E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없애버리자. 약간 서로 안 해. 그리고 A가 되겠지. A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면 코사인 A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E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B제 더하기 C제 마이너스 A제 곱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고 그냥 무슨 문제야? 인수분해 문제야. 니네가 해 이거는. 인수분해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안되겠지 지금. 똑같아 그냥 이거.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은 플레임 갈 수밖에 없어. 사인은 어떻게 가고 그냥 A, B, C로 바로 가버리고. 이것도 인수분해 문제야. 알겠지? 해보세요. 자, 497. 자, 497 봤더니 이렇게 돼있어. 이런 직립면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직립면체가 있고요. A에서 이렇게 P로 갔다가 이렇게 G로 가겠다. 최단거리하고 약간 섞고는 약간 조금 최단거리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해는 되시겠죠? 그랬을 때 A, P, G의 코사인 값이니? 어,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탁 값이 얼마니? 지금 이거 궁금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해봐. 뭐를 알아야 돼? 세 변 알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접근할 걸잘 생각을 해보라고. 코사인 값을 구하래. 뭐 어떻게 뭐 하나 쓰면 떨어져? 그냥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되지. 그래서 뭐 세 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우리는 a, p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 g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이고, a, g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a지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중3 때부터 했던 거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입체도형의 대각선은 루트 하시고요. 그냥 가, 세, 노블 다 때려 박으시면 되죠. 맞죠? a, b, c일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치? 36, 9, 9, 얼마니? 18에다가 36이니까 54네요. 아, 얘는 54야, 루트. 여기는. 됐죠? 그럼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해결하면 되는데, 자, 얘하고 얘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보면, 일단은 여기 상에서는 좀 뭔가 해결이 좀 복잡하고요. 최단거리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랑 펼쳐보자. 펼쳐보시면, 이렇게 펼쳐줄 것이고, 얘가 6이고 얘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야. 지금 여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펼치는 거야. 이렇게 펼치는 거야. 길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이거야. 알겠어요? 얘가 6이고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지금 간 거 아니야. 됐니 안 됐니?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닮음, 닮음, 닮음. 오케이? 닮음. 1대, 1대, 3. 3대, 9. 3대, 9. 1대, 3.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가 되겠지. 지금, AP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A구요, 얘가 지금 P구요, 얘가 지금 뭐야? G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얘가 지금 1이니까. 그러면 얘는 2일 거 아니야. 여기 6이고. 그쵸? 그러면 당연히 AP, 이거 AP 길이는 뭐가 되겠어? 36에다가 4니까 루트 40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PG는 그냥, PG가 이거잖아. 이거. 그치? 1에다가 3이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응. 됐지? 아니요. 저거요. 응. 닮음 하는 거요. 응. 이럼 1대. 자. 그니까 이, 이 삼각형하고, 이제 얘하고 이렇게. 3대 뭐는? 9는. 3대 9는. 아, 1대 3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1대 3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 P의 길이는 6, 2니까 얘는 루트 36 더하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응.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얘가 3이니까 여기 루트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자기 감싸고 있는 친구들 루트 40, 루트 10분의 40, 더하기 10 마이너스 5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얘기야. 그치? 가겠다는 얘기고, 지금 1대 뭐라 그랬니? 4km인 지점이니까, 아, 여기가 3km네. 그치? 여기가 3km, 여기가 몇 km? 4km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최단거리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전개도 그리라고 했죠? 네. 전개도 그리 이렇게.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니? 위에서부터 3km니까는 3대 1 이렇게 되겠지? 아, 이리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됐죠? 네. 지금 나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 각은 물어보지 말고 외우세요. 선생님이 그 마플 교과서 할 때는 다 했어. 알겠지? 이 각은 모선 분의 지름 파이입니다. 모선 분의 지름 파이예요. 모선 분의 지름 파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12분의 8파이 이렇게 되겠지. 12분의 1, 12분의 8파이. 알겠어? 지름파이, 지름파이. 모선, 모선, 모선 알죠? 모선분의 지름파이. 자, 그렇게 보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3분의 2파이의 코사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빨리빨리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x는 뭐 x제곱은 12제곱 더하기 9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9 플러스 2분의 1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뭐? 저거 학교 교과서에서 안 나와 따로 힌트도 없었는데 나올 거 아시죠? 그건 뭐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개인이 알아서 취사 선택 하세요. 별거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알아놓으면 나 되지. 어려우면은 뭐 좀 모르겠지만 별것도 아니잖아. 왜? 뭐가? 왜 모선분의 지름파이냐고? 아니, 아니. 그냥 외워 이거는 그냥. 자, 넘어가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여기 봤더니, 여기 보세요. 문제 보니까, A 지점에서 공을 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뭐, 공을 이렇게 땅땅땅땅 쳤단 얘기야. 공을 쳤단 얘기고, 일단은, 이제, 정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가 일단은 얘들아, 240이야, 얘가. 선생님, 정보부터 써볼게요. 야, 240.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야. 얘가 60. 그 다음에, 이만큼이 30이야. 자, 이만큼 각이, 얘는 좀 빨간, 빨간, 근데. 이 각이 30도. 그 다음에 이 각도 30도. 그리고 이 각도 30도. 파란색. 여기도 30도. 이 정도가 이제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제 정보면. 이렇게 이건 선생님이 제가 쓴 거야. 정보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 쓴 거야. 자, 됐죠? 자, 지금 우리에게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BD걸, BD걸 이거 이거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얘를 한번 구해줘 이런 얘기거든. 얘를 한번 구해줘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응.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아니, 이 길이를 구하려면, 저, 이거 각 알잖아. 그럼 각 알잖아. 그치? 이 길이 알잖아. 이 길이 알잖아. 60. 누구만 알면 게임 끝나겠어? CD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지. CD만, 이 CD만. 이거 알고요? 이것만 내가 알면 각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디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쪽 삼각형으로 갈지 일로 갈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쪽은 내가 각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네. 미쳤다고. 요 각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야. 그냥 그럼 뭐 구하냐? 그러면 CD만 일단은 내가 구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 코사인 붙여 한번 써버리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CD는 또 어렵냐? 참, 나 이 문제 하여튼. 너무 쉬워서. 이 CD는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30이잖아. 그렇지? 얘도 지금 30이지. 특수각이잖아. 특수각이 선생님이 뭘 강조했죠?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제 뭐 120이겠지. 얘가 120.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뭐 1대 루트 3대 2니까 뭐 이 길이 구하는 거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40 루트 3이야. 바로 이렇게 그냥. 됐어요? 그러면은 뭐 이 길이 x 구하는 거는 x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뭐 이렇게 이게 숫자가 좀 커서 이제 조금 뭐 그런 거 부담스러운 것 뿐이지 뭐 별거 없죠. 60제곱 더하기 뭐 40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40 루트 3.
30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쵸? 어. X 구하면 되겠네. 되겠어요? 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